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액션. 아유 이제 출근할 시간이네. 노루야. 네. 이제 유치원 갈 준비하자. 싫은데. 뭐가 싫어? 뭐 유치원 가야지. 그래야 나중에 큰 사람 돼. 어? 알았어요. 여보. 아. 나 갔다 올게. 잘 갔다 와요. 쪽. 아. 아. 갔다 올게요. 여보야 가방 가방 챙기고 가야지 이거 가방. 가방. 아 가방하고 여기 신발 신어. 아, 앉아서 신발. 신어. 아, 앉아서 신어 앉아서. 아, 이제 가방 신고, 가방 이게 메고, 어. 가방. 가방 메고. 됐다. 오케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여보. 잘 갔다 와요. 아, 오늘은 일찍 일어났으니까 아빠가 오늘 유치원까지 데려다 줄게. 알았지? 여루야, 이제 아빠가 유치원 데려다 줄게. 알았어요. 빨리 가자, 어요. 빨리 가자. 어 잠깐만요 잠깐만. 왜? 신발에 먼지가 묻었어요. 신발에 먼지가 묻었어? 이거 아빠가 저번 주에 사준 거잖아 신발 저 신발. 아빠. 어 왜? 저 신발 새로 사주면 안 돼요? 신발을 벌써 사달라고? 그 비싼 거야. 뭐 1년은 더 신겠구만. 안 돼. 아니 이거 보세요. 모래사장에서 조금 놀았더니 흙먼지가 털어지지도 않아요. 엄마 돈 나 안 돼. 빨리 가자. 안 돼. 그리고 보니 가방도 새로 사줘요. 가방도 새로 사줘? 에이. 저번에 도시락을 위에다 쏟았더니 얼룩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요루야 너 근데 그거 알아? 요루, 요루는 너무 새 거를 좋아해. 너무. 아니. 뭐가 아니야. 안 돼. 그래도! 이거 신발하고 이거 가방 내가 그 저번 주에 사준 거잖아. 최근에 사놓고 또 사달라고? 안 돼. 저번에 뱉던 가방도 그거 한 달도 못 갔잖아. 어? 그치만 제 친구들은 다 새 거 메고 다니는걸요? 안 돼. 아빠 그럼 일 열심히 해야 돼. 안 돼. 얼마나 비싼, 요즘 애들 가방이 얼마나 비싼데. 안 돼. 신발도 낡았고 이제 가방도 낡았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낡았어? 응 봐봐 얼마나 낡아. 야야 이 친구들 뭐야? 이 친구들이니? 아 뭐야? 뭐야 이런 건달들이 났어. 일로 와 빨리 뛰어와. 쟤네도 뭐니 어여 넘어지면 안 돼. 가방도 낡을라. 네. 아빠 회사 갈 거니까 오늘 유치원에서 애들이랑 잘 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이랑 싸우지 말고 알았어? 알겠어요. 놀 때 조심하고. 네. 아빠 회사 간다. 안녕히 가세요. 잘 가. 네. 얘들아 안녕. 요리야, 너는 왜 너네 부모님이랑 안 닮았어? 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응? 맞아. 너희 엄마는 여우 같고 너희 아빠는 엄청 못생기셨던데? 어? 그러게, 요리는 토끼잖아. 엄마는 여우, 아빠는 못생김. 전혀 닮은 게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엄마 아빠랑 안 닮았을 수도 있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야 진짜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이상했어. 엄마랑 아빠랑 내가 안 닮았을 수도 있지. 아 몰라. 에휴, 엄마 아빠한테 가방 새 거 사달라고 해야지. 다 왔다. 다녀왔습니다. 여보. 요루를 주워왔다고 말하자고요? 아, 어떻게 말을 해, 그걸. 요루가 알면 어떻게 될지 몰라? 여보?
아이 그럼 뭐 어떡해. 계속 숨기자는 거야? 이제 말할 때도 됐잖아. 하, 답답하다. 답답해. 아 일단 말해도 모를 거야. 애가 더 크고 말해도 늦지 않잖아. 여보 몇 년 뒤에 말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 어 요리야. 어 요리. 요리야 다 듣고 있었어? 요리야 요리야 그게 아니고. 그동안 내 속인 거예요? 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누구의 딸인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얘가? 어?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야? 뭐가 무슨? 진짜 엄마 아빠 찾으러 갈 거야. 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요로야! 요로야! 요로야 거기 서봐! 어이? 뭐지? 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날 지금까지 속일 수가 있지? 그나저나 엄마 아빠가 내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니. 어쩐지 내가 새 가방 사달라고 할 때 안 사주고 막 그러더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절대로 원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폭갱아 이제 너밖에 없어. 내 진짜 엄마 아빠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날 진짜 버리신 걸까? 아! 요루야! 요루야! 아! 여보 그쪽에 요루 있었어? 아 여긴 없어. 없던데? 어, 없었어 거기도? 어... 아. 어디 간 거야? 여보 일로 와보자. 이쪽으로 와보자. 요루야! 요루야! 요루 어디 간 거야? 이 밤 벌써 밤인데 이거! 어? 저 토깽이 어? 요루야! 어? 어디 가! 요루야! 어디 가! 요루야! 왜 도망가는 거야 요루야! 요루야 아빠를 왜! 왜 도망가! 가방 안 사줬다 그래? 가방 안 사줬다고? 왜 그래!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엄마 아빠 찾으러 갈 거예요! 진짜 엄마 아빠를 왜 갑자기 왜 찾으러 가?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진짜 엄마 아빠네 너 또 누가 있다고 그래? 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대체? 어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뭐? 거실에서 저 주워왔다고 했잖아요. 어? 어? 주워왔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 어. 원래요 진짜 엄마 아빠 찾으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를 우리가 주워 왔다고 그랬다고? 응.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응? 그 요르는 우리 아빠가 우리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야? 그럼? 응.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갑 어딨지? 지갑? 이거 와봐 이거 이 사진 봐봐. 어? 이거는 엄마가 널 처음 낳았을 때 그 병실에서 찍은 거야. 보여? 어? 그러네? 어 그래! 그럼 엄마 아빠랑 거실에서 말해준 건 뭔데요? 그 주웠다는 얘기 말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요루가 가방 사달라고 졸랐잖아. 그치? 딸을 이제 유치원에 보냈으니까 이제 회사에 가야겠다.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이거 가방 아니야? 이거 버렸잖아? 어? 아이 그런데 딸은 아이 브랜드 있는 거나 그런 거 아니면 절대 가방 이런 거 막 안 밀 텐데 그냥 샀다고 뻥칠까? 주웠다고 하면 완전 화낼 텐데 우리 요루가. 아 일단은 주웠다고 말하지 말고 가져가 봐야겠다 집에. 그치? 네. 근데 그 내가 퇴근길에 그 좀 낡아 보이지만 약간 새 가방 같은 거 주웠거든? 아마도 그걸 들은 것 같아. 그런데 요루가 낡은 걸 엄청 싫어하잖아 그치? 네. 그래서 내가 그 가방을 초등학교 올라갈 때 새 가방이다 속이면서 주려고 했는데 근데 요루가 왠지 눈치채면 난리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보랑 나랑 계속 싸우고 있었어. 그냥 주자, 그냥 새 거 사주자 이러면서. 그래서 그건 뭐야? 어? 그럼 나는 왜 토끼기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닮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는 요루야 그 숙여봐. 그거 토끼 머리띠야. 너는 토끼가 아니야. 넌 토끼가 아니란다. 그건 토끼 머리띠란다. 좀 빼. 뭐야? 네가 빼면 된단다. 그런 거야? 엄마 아빠 의심해서 미안해요. 아, 그치? 가방을 주워왔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널 주워왔다는 소리 듣니? 엄마 집에 가자. 딸. 네. 가자. 가자. 아, 집에 다 왔다. 요루야 들어가자. 네. 요루야 가출하려고 했어? 아, 진짜 엄마 아빠 찾으러 가려고 있었어요. 진짜 엄마 아빠? 여기 진짜 엄마 아빠 여기 있는데. 요루야 그러면 새 가방 안 사주는 거다. 네. 네? 어. 그건 좀. 일단 늦었으니까 자, 올라가 자.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자. 토끼가 있잖아. 오늘 내가 엄마를 의심했지 뭐야? 엄마를 나. 불 먹고 올게, 토끼가. 기다려. 물 먹고 자야지. 여보. 아. 그래도 다행이에요. 토끼 인형도 새 거 아니잖아. 당신이 주워온 거잖아. 에, 그렇지. 내가 주워왔지. 다행이야, 진짜. 그것도 낡은 거인 거 알면 요루가 어떻게 할지 몰라. 또 새 거 좋아하는 애라서. 토끼 인형은 내가 난리 날 걸. 아, 그럼. 다행이야.